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제가 일전 영상에서 둔촌동 옛날 돈가스 편을 보고 울었다고 했잖아요. 방송 보면서 저좀 울었습니다. 실제 와이프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훔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르륵 눈물이 흘렀는데요. 이 장면은 예전 골목식당의 히어로 포방터 연돈 돈가스 편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죠. 특히나 이두 부부가 닮은 점은 남편의 확고한 음식에 대한 철학, 자존심, 그리고 아내를 대하는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같은 돈가스를 팔고 있고 부부가 운영을 하면서 냉랭한 둘 사이의 기류, 닮아도 너무 닮아 있지 않나요? 백종원 대표는 아마 이런 부류의 부부가 장사를 하는 가게를 많이 맞닥뜨려 봤을 겁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진 못했겠지만 그 속사정을 다 알진 못하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왜 그 지경까지 갔는지 속내가 훤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포방터 연돈에서도 해결사를 자처했고 무난하게 부부관계도 좋아지면서 골목식당의 히어로가 탄생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 나온 둔촌동은 얘기가 조금 달랐어요. 연돈이 폭풍 칭찬으로 그 모든 게 무마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치면 둔촌동 옛날 돈가스는 폭풍 칭찬은 전혀 없었거든요. 물론 맛에 있어서는 칭찬이라고 보면 칭찬이라 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부분은 바로 기술이었죠. 기술, 요리 경력 17년 셰프에게 기술이 부족하다니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종원 대표가 얘기한 돈가스가 기성품 같다는 기성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죠. 노력과 자존심이 정반대로 손님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거니까요. 반대로 기성품을 수제처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기술이 뛰어난 거죠. 물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을 장사를 잘한다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장사는 경력도 맛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냐가 참 중요하다는 대목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호텔 메인 셰프 경력, 팀장급 대형 프랜차이즈 메뉴 개발 경력, 일본 현지 기술 전수 뭐 이런 건 장사에 있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준다 뿐이지 결정적인 한방이 될 순 없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부부관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부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보셨다면 이 둔촌동 돈가스집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 빠르게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건 바로 남편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음식하는데 무슨 자존심이냐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전에 백종원 대표가 골목식당에서 한 말이 있죠.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존심을 파는 거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존심은 음식에 대한 자부심 플러스 자신감, 당당함이에요. 그런데 둔촌동 돈가스집 사장님은 그게 모자른 게 아니라 너무 심했던 거죠. 넘쳐났던 거예요. 와이프까지 져버리는 그만의 자존심이 문제였던 거라는 겁니다. 와이프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큰일이 날 것처럼 허드렛 일만 시키는, 모든 요리 및 운영은 내가 맡아서 하겠다 하는 마인드가 지배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돈가스도 칭찬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남편의 확고한 의지로 진행한 메뉴였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얇고 네모냈던 용가리로 치부된 돈가스가요. 다만 방송 후에 많은 분들이 해당 돈가스집을 찾았는데 맛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둔촌동 편의 맛집으로 거듭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네이버에 쳐보시면 그런 글과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요리 실력 하나는 끝내준다는 거죠. 연돈의 경우도 사실 이런 부분이 초반에 비춰졌는데 요리에 있어서는 철저했지만 운영과 기술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이 보였던 게 백종원 대표로 인해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거죠. 부부 사이의 냉랭한 기운 역시 연돈 돈가스가 세상 밖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덩달아 부부 사이도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 둔촌동 편의 히어로는 아마 이 돈가스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유는 딱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발적, 맛, 인성. 첫 번째로 이 부부는 자발적으로 부부 상담 센터를 다녀왔는데요. 보통은 이런 부부들의 경우 제작진에서 중재를 하거나 심하다 싶으면 백종원 대표가 직접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서는데 본인들의 심각성을 깨닫고 백종원 대표 얘기 후에 자발적으로 부부 상담 센터를 다녀왔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남편도 깨우치고 있다는 거죠. 백종원 대표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할때 와이프가 눈물을 훔치고 그때 남편도 옆에
그래서 눈시울이 붉어진 걸 볼 수 있었죠. 마음속으로 제 3자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를 통해서 본인의 모습을 보니까 그제야 깨닫게 된 거죠. 이건 방송에서 감동 코드로 잘 통한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꾸며진 게 아니라면 말이죠. 두 번째는 맛인데요. 돈가스가 얇았다 뿐이지 스프나 함박에 있어서는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 솔루션을 받고 진행하고 있는 조금 두꺼워진 네모남을 탈피한 돈가스와 우거지국, 오이고추 곁들임은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왔고 솔직한 후기를 현재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쯤이겠네요. 이 방송에서는 백종원 대표의 폭풍 칭찬이 예상되는데요. 숨겨진 맛을 또 한번 골목식당에서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 거라 할 수 있죠. 수제 소스, 수제 돈가스, 수제 함박, 수제 스프,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인성을 들고 싶은데요. 골목식당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지만 폭망하는 경우를 보면 바로 이 인성 때문에 모든 사단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골목식당 이후 폐업한 가게들만 봐도 그렇죠. 인성은 너무 큰 카테고리라서 조금 좁히자면 인간관계 스킬, 대화법 등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둔촌동 옛날 돈가스는 두 분 다 인성이 올고자요. 연동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나서지 않고 상대방 얘기를 들을 줄 알며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깨우치는 부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거든요. 골목식당을 통해서도 많이 나왔었고요. 전 둔촌동 옛날 돈가스가 연동까지의 인기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히어로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해요. 이 인성 부분 하나만을 놓고 봐서라도 말이죠. 음식 솜씨와 본인 요리에 대한 자존심은 뛰어나지만 수완이 좋지 않아서 기술을 쓰지 못하고 자연빵으로 운영되고 있던 숨은 고수들의 가게가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어요. 자연빵. 타짜의 고니는 마지막 게임에서 자연빵으로 게임을 했어요. 속임수를 안 썼죠. 그런데 아귀의 손을 자르기 위해서 교묘히 속임수를 쓰는 것처럼 하고 오히려 그를 희롱했죠. 왜 갑자기 뜬금없이 타짜 이야기냐고요. 장사는 자연빵으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방송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골목 식당에서도 보면 수많은 식당들이 백종원 대표의 눈과 코, 입을 감탄시키지만 정작 대중들에게는 그간 빛을 발하지 못했었죠. 방송을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유는 자연빵으로만 장사를 했기 때문이죠. 그럼 무슨 속임수라도 쓰라는 거냐? 아니요. 속임수를 쓰라는 게 아니라 장사는 마케팅, 운영, 수완, 기술도 꼭 필요하다는 거죠. 포방터 연돈 사장님과 둔촌동 옛날 돈가스 사장님은 너무 많이 닮아 있어요. 이제는 기술을 쓰지 않아도 장사가 잘 될 게 뻔하지만 그래도 이 기술은 필요해요. 오랫동안 장사를 유지하려면 말이죠. 언제, 어떤 이유에서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손님이 너무 많아서 고심하고 있는 연돈 사장님처럼 말이에요. 둔촌동 옛날 돈가스집 부부의 활약, 이번 주 수요일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백종원 대표의 폭풍 칭찬이 오갈지 꼭 시청해야겠어요. 그리고 그의 한방, 어떤 기술을 전수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상 곰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초밥집도 만만치 않던데.